네, 정책입니다. 아까 조금 더할수 있는 걸 몰라가지고 너무 빨리 설명을 하는 바람에, 질의를 하는 바람에 조금 취지가 좀잘 전달이 덜된것 같아서 안봉근이 경찰 인사를 어떻게, 주물렀느냐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인사 수요가 있으면은 경찰청 인사에서 적격자를 올려가지고 치안 비서실로 가서 미리 사전 검토를 받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행자부 장관 총리를 거쳐서 검증을 해가지고 대통령께 올라가는 저게 원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안봉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예, 다음 점에서. 경찰에서는 인사안을 올리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 강신명이 있던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이 부속실의 지시를 받고, 그 후보자를 자체 DB를 돌려가지고,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자체 DB를 돌려서, 이 부속실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부속실에서 또 별도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어가지고, 실장을 거쳐서 공직기강에 검증을 요청하게 되고, 검증이 오면은 다시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파이널을 해서 대통령께 올려가지고 명단을 확정해서 경찰청으로 떨어집니다. 실제 이성한 당시 청장은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인사를 아는 것처럼 하느라고 되게 혼이 났거든요. 강신명 비서관이 있을 때는 강신명이 뭐 충직했기 때문에 그 DB 운영 같은 거를 저기서 다 했는데, 강신명 비서관이 서울지방청장으로 가게 되면서 후임으로 비서관이 왔는데, 제가 검증 결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각개표를 그어버렸습니다. 그때 한번 난리가 났고, 그 후임으로 결국은 구운수 비서관이 오게 됐는데, 구운수는 잘못 믿으니까 총경을 하나 박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총경도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각개표를 걷는데 거기는 무시하고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군수는 잘못 믿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 부속실하고 협조를 할 사람이 꼭 필요했다. 그게 총경으로 들어와서 경무관을 거쳐가지고 치안감으로 나간 현직 고위 경찰 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 인사를 했어요. 자, 안봉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재만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MBN에 난 보도입니다. 현명관 전 마사회장 휴대폰에서 자필 편지가 나왔는데, 이재만 비서관한테 고맙다, 충성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서 마사회 업무를 보고하고 인사 청탁을 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도에 현명관을 마사회장을 시키고 싶어서 검증이 들어왔는데 가족관계에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적격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연말이 다 되어서 김기춘 실장이 그 하자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한번더 검증을 해주라. 아, 보니까 공부상으로 해소가 돼 있어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요 하고 그땐 적격으로 했어요. 그때 김기춘 총장이 저한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니 저한테 고맙다고 한 분은 김기춘 실장인데 현명관이 충성을 맹세하고 부탁을 한 거는 이재만이에요. 아, 그랬구나. 최순실이 정유라 이걸 관리하려고 마사회가 꼭 필요했는데, 현명관이 저걸 하기로 했는데 내가 각개표를 그어버리니까 어렵게 어렵게 또해저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게 그렇게 고마웠구나. 그러면 결론, 김기춘 실장도 이재만 아래다.
라는 걸난 그때 저걸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예. 다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공기업과 금융계를 주물렀습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 앞에 노조가 내건 플래카드입니다. 저 안에서는 금융계에서는 아주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작년 11월 달입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재만 밑에서 금융계 인사를 주물렀다. 실세를 자처하고 다니고 금융위, 공기업, 은행, 금융협회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각종 그 은행장들 인선에 영향력이 작용했다. 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다음 동영상 좀 들어주세요. 동영상 좀 들어주세요. 이리 특수본은 이재만 안본부는 놔둔 채 정호성의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끝냈습니다. 이재만 안본부는 권 본인의 청와대 출입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권 의원의 청와대 재직 시 안본부는 끊임없는 경찰 인사 개입 시도로 막아내느라고 권 의원은 3인방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일례로 부적격이라는 검증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총경급 인사가 안본부의 지금 하에 청와대에 입성했고 2년 만에 총경에서 치안단에 올라 지금도 중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우병우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재만은 인사를 등에 업고 금융계 인사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이런 얘기는 이미 금융권의 상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본부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게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기 특수본은 예. 올해 초에 제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한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병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을 입에 달고 사는데 정호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정호성 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병우 개인 비리, 이재만, 안봉근의 국정농단, 그리고 금품 수수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특검에서 수사기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특수본을 다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걸 안 해요. 황교안 대행이 이걸 노리고 특검 수사 기간을 갖다가 연장을 안 해주고 잘라먹은 거 아니냐. 지금 생각해 천추의 한이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국민들의 이 의혹을 갖다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지만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2기 특수본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 수사하는 팀들 중에 상당수가 특검에서 수사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저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람들입니다.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